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나무 쟁쟁태입니다. 오늘도 제가 명절을 한두 점 들고 나왔는데요. 네,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려보면요. 네, 기본 연한 주황 색깔 바탕에 연한 노랑빛도 돌기도 하고 또 연한 녹색빛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묘한 색깔인데 정말 아름답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홍목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피었다가 옆에도 같은 나무이거든요. 이렇게 진한 주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어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나무지만 이렇게 피어 있는 꽃, 피고 있는 꽃, 또 이렇게 완전히 다 이제 개화해서 피어 있는 이런 색깔이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두 나무를 들고 나온 이유는 꽃이 지고 나면 사실 볼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서 더 꽃도 많이 달고 더 아름다운 그런 형태로 평생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나무로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평범한 나무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두 나무를 예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만든 게 녹화된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수제화분에 심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마땅히 큰 것도 찾을 수도 없고 또 몸값이 너무 거하죠. 하지만 무난하면서도 몸값이 아주 저렴한 항아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항아리 약간 배가 불러서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나무가 이제 2, 3년 지나면 폭이 좀 늘어나면 맞아질 것 같습니다. 한 나무 열쇠에서 두 나무를 이제 모아서 심는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는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그 정도밖에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던 방법이 있어서 거의 대체로 보면 이런 나무들은 수명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만든 형태가. 계속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면 연구 개발해서 더또 새로운 다양한 형태를 만들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네요. 아무튼 제가 뭐 이런 나무이지만 항아리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심어 보겠습니다. 제가 분갈이와 철사결을 동시에 했는데 나무가 괜찮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 나무처럼 연출을 했는데 10일 후의 모습입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잎도 잘 나오고 꽃도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면 더 순을 밀어내면서 완전히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문제이지, 뭐 분갈이, 철사결이 동시에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 나무는 이제 삼색으로 피는 명자인데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외부 작업 때문에 많이 가게를 비우다 보니까 물을 많이 굶었습니다. 명자는 물을 굶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잎이 나면 그 선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도 잘 보이질 않죠. 근데 지금 이제 꽃망울이 나오고 있거든요. 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데에서 다 싹이 나고, 나오면은 저 선이 분명하게 보이겠죠. 머리도 올라가 보이고. 이런 데도 보시면 지금 이런 대체로 명자가 가지가 잘 나오는 나무이거든요. 물을 말리면, 잎이 떨어지고. 사실은 꽃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작년에 물을 많이 말려서 나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무도 한 나무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위로 쭉 뻗어 있는 걸 제가 밑으로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죠. 지금 많이 엉성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분도 이런 나무를 수제화분 같은 데 심으려면 최하가 한 3, 40만 원. 그 이상 줘야 될걸요. 아마 이 정도 크기면. 근데 이 분은 제가 그때의 베트남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소매가로 24,000원 정도? 25,000원? 그 정도 심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외국에 수입된 분이라 아주 싸게 심었습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또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네, 이 나무도 역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나무하고 같은 품종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거 밑으로 이렇게 숙였고,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위로 생긴 데를 올려서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역시 삼색으로 피는데요.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시면, 예, 그 흔적이 지금 고스란히 보입니다.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막 나와줘야 되는데, 예. 아무튼, 이제 끝까지, 예, 잎이 다 나오고 하면은 선이도 분명하게 보이겠죠. 아무튼 죽지는 않고 살아서 이렇게 이제 꽃을 피워주네요. 사실은 나무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꽃모글이 났을 때다 따버리고, 예, 힘을 올려주면서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냥 예, 꽃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도장지가 하나, 밑에 가지가 난걸 죽이질 않고, 예, 살려서 일단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요. 예, 지금 3관 행태로 가지가 줄기가 3개가 올라왔거든요. 이 친구도 밑에서 올라와서 예, 가지보다는 약간 선을 따라서 만들어 주든지 변화가 있을 가지입니다. 지금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평범한 나무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예, 이런 행태로 만들어서 평생 만들어 가면서 해마다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따라서 시도 한번 해보시라고 예, 보여드리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유사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나무들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